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청년 창업농으로서 선발이 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소개가 지침 첫 번째 한계의 소개고요. 두 번째로서는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청년 창업농으로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의무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선발된 분들이 아니고 선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 농원으로서 선발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급적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사항이 있으면요 메모 이렇게 살짝 해주셨다가 제가 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순수하게 내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 오신 분들 대다수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일단 컨설턴트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되고요. 나를 비롯해서 주위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주제는 이따 제가 질문 시간 드리면 손을 들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제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것들은 농정원과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 답변의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가 2024년에는 청년 농업인, 그리고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사업 대상, 그리고 신청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대상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정이 된 후에 농림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에서 청년 농업인, 그리고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등 여러분들이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용어를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명칭은 청년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명칭을 기억을 잘 해주셨다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명칭의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 청년 농업인의 영농 계획서를 평가해서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을 청년 농업인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영농 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영농 계획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내가 청년 창업농이 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영농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 그게 여러분들 고민이 다 되어 있으셔야 돼요. 영농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려면은 첫째로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즉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냐, 노지에서 그냥 농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냐,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품목을 나는 재배를 해서 청년 농업인의 활동을 할 것인지, 품목 결정은 이루어져야지 영농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농 계획서 작성하시기 위한 품목 결정 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청 연령과 영농 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그 다음에 일반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구분됩니다.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일반 후계 농업 경영인은